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삼기신 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 안내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휴대폰으로 방금 카카오톡 알림으로 사전 청약, 삼기신 도시 사전 청약 공급 공고가 또 와가지고 안내 드리려고 왔고, 자, 사전 청약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네이버에서 녹색창에서 검색에 사전 청약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이 페이지가 나오죠. 이 홈페이지 메뉴에 사전 청약 공식 홈페이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다른 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에 공급 계획도 있고 사전 청약이 뭔지도 알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사전 청약을 알림을 신청을 해놓으면 알림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그리고 자, 사전 청약 모집 공고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사전 청약이 관련된 모집 공고들이 쭈루룩 다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1년 7월 15일, 10월 15일, 11월 18일, 12월 29일, 이번에 4차 지구 공공분양주택,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셔서 하시게 되면 공고문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내용을 보시고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 어디 아파트고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팜플렛도 다운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가시면 공급 계획에 보시면은 입주 입지와 규모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삼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 21년 4차 공공분양을 누르시게 되면은 남양주 왕숙지구 나오죠. 그리고 뭐 여기에 부천대장, 안산 신길 등등 이 지도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남양주 별내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뭐 구리 갈매지구, 그쪽에 이제 동부권에 이제 북동부권에 공급하는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한번 직접들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일단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제 뭐 오셔서 이것저것 한 번씩 둘러보십시오. 자, 그럼 저는 이만. 아, 자, 그리고 깜빡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거안 알려드렸는데, 이제 사전 청약을 어떻게 신청하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이 화면에서 우측에 위에 보시면 사전 청약 신청이 있고, 3기 신도시라고 있죠. 이 3기 신도시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공급하고 있는 3기 신도시로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 홈페이지로 가는 것이고, 쭉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신도시 소개, 3기 신도시란 3기 신도시 위치, 조성 방안 등등, 그리고 남양주 왕숙 옆에 주요 지구 현황, 하남 교삼, 인천 계양. 뭐 남양주 왕숙은 이제 동북부권에 이제 6만 세대 이상 공급하는 대형 신도시고, 하남 교삼도 마찬가지로 한 4만 세대 이상이고, 인천 계양은 뭐 이제 약간 소규모지만 그래도 신도시고, 3기 신도시에 들어가고, 고양 창릉, 고양시 있죠? 일산 쪽에 일산 신도시 주변이고, 부천 대장, 뭐, 기타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 옆으로 보시면은 그런 관련 내용들을 다 아실 수 있는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전 청약 신청 3기 신도시 옆에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LH 청약 센터로 바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사전 청약 바로 가기 누르시면은 여기서 모집 공고문 보기 누르시면 이게 여기에 사전 청약 페이지로 가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입주자 모집을 한다는 내용들이 공고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인터넷 접수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제 현장 방문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3기 신도시 현장 방문은 뭐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없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 보시면 공급 정보에 보시면은 블록이 있고 지구가 있죠. 지구는 말 그대로 남양주 왕숙 이
신도시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칭. 그리고 블록은 이 신도시에서 어디 아파트를 표현할 때 이렇게 블록으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의 지명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1은 몇 세대, B17은 몇 세대 이런 식으로 주택형은 말 그대로 74제곱, 84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29평, 34평 이렇게 되겠죠. 사전청약 세대수는 이제 사전청약을 이번에 하는 사전청약에 몇 세대를 공급하는가 이것이 나와 있는 거고 추정 분양가격은 이제 분양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남양주황숙지구의 29평 192세대를 공급하는 분양가격은 이 공급을 하는데 이한 세대당 분양가격이 4억 3,226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34평은 4억 8,917만 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천대장, 고향창릉, 기타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급 일정이 있죠. 여기에 다자녀 특별, 신혼부부 특별, 생애 최초 특별, 노부부 부양 특별. 이 공급 방식에 따라서 신청 일시가 틀리고, 그리고 접수 지역도 틀립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이 따로 있고. 자, 이 공고문, 여기 이제 공고문,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만약에 정 모르시겠으면 콜센터 옆에 1670-4007번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뒤로 가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청약 신청 아래 보시죠. 파랑 지금 저희가 본 거는 모집 공고문 보기 파란색이었고 아래 초록색 사전청약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인증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 인증서로 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로그인을 하시면 사전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주황색을 누르시면은 여기는 내가 신청을 한 사전 청약에 대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여기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제가 몸이 지금 저번에도 대상포진 온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남해바다 여행 갔을 때도 몸이 안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몸이 안 좋아서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면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한 번씩 내가 들어와서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사전청약 홈페이지 말고도 예를 들어서 민간 분양 건설사들, 민간 분양을 공급하는 건설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굉장히 쉽게끔 할수 있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시면 지구 그 아파트 공급하는 지구 위치라든지 동 배치도 뭐 평면도 등등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셔서 보시면 자 남양주황숙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보니 여기 토지 이용 계획도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쭉 나와 있죠.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평면도로 보고 계신 거고 여기가 이제 좌측으로 제가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곳이 전체적인 이 남양주황숙지구의 지도입니다. 지도고 계획도죠. 계획도.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이 색깔별로 이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이게 무슨 색이야? 연노란색.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주황색. 그리고 상업시설은 빨간색. 그리고 뭐 수도시설은 연초록색, 그리고 문화시설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 보시면 남양주 황숙지구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아래쪽이죠. 좀 아래쪽이고, A24블럭이랑 B17블럭을 지금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남쪽, 북쪽으로 해서 A1블럭이랑 A2블럭, B1블럭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공공분양주택이랑 신혼이망타운이죠. 그리고 옆에 단지 배치도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남양주황숙 뷰어 블록 공공분양 총 560세대 중
192세대랑 339세대를 분양한다는 얘기고, 단지 배치도가 있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근린생활시설이 상가가 되는 거고, 단지 내 상가, 여기가 주출 입구, 여기가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고 방음벽이 이렇게 쳐진다는 얘기예요. 방음벽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저기 쪽 투명하게 생겨가지고 수음 차단하고 매연 차단하는 거. 여기까지 방음벽이 있고, 이쪽은 없네요. 방음벽이 없고, 여기 잔디가 있고, 안에 동배치가 이렇게 니은 형식으로 이제 동을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9개 동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내부 실내 그 아파트 내부 세대 내 내부 실내가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74제곱이랑 84제곱이 두 가지 타입이 있고 총세 가지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74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자, 침실이 하나, 둘, 셋, 거실, 주방, 식당, 알파룸. 그래서 총 방이 결국은 4개가 되는 거죠. 알파룸까지. 74제곱인데 굉장히 넓게 뽑았네요. 욕실이 2개가 있고, 파우더룸, 드레스룸. 그리고 현관 들어갈 때, 이 안쪽에 또 문이, 현관 앞에 문이 따로 있어서 이 안쪽에 신발을 따로 더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습니다. 오, 굉장히 잘 뽑았네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 잘 뽑았어요. 이 알파룸을 이게 84제곱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볼 때. 여기는 알파룸을 빼고 팬트리랑 팬트리를 넣고, 그리고 침실, 각종 침실들을 더 조금 더 크게 했죠. 크게 뽑았죠. 네, 그런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위에 보시면은 남양주, 방금은 남양주 왕숙 B1이었고, 이제 남양주 왕숙 B17을 보시게 되면 또 틀리죠. 공급 호수가 473호가 되는 거고,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도 똑같고, 단지 배치도가 이제 바뀌죠. 이제 여기는 남양주 왕숙 B17에 대한 단지 배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평면도 또한 똑같죠. 예. 평면도 또한 남양주 왕숙 B17에 대한 단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총 499세대 중에 123, 70제곱, 350세대는 84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쓰는 전용 면적은 74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는 20, 우리가 흔히 말하는 29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84제곱은 34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부천 대장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남양주 왕숙이니까 왕숙을 주의 깊게 봐야겠죠. 예. 그리고 공급 정보. 아까 보니까 사전 지정이 있었구나. 모집 공급은 사채. 그렇죠. 남양주 왕숙 외에도 지금 뭐 고향 장안까지 다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한 번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이렇게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금액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예전에 2기 신도시 분양할 때보다는 훨씬 더좀 세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들도 많이 올랐고 예전이랑 조금 많이 틀리죠. 이제 그리고 또 2020년, 2021년에 집값이 폭등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의 생각이 서울이 비싸니까 경기도 주변을 먼저 찾게 되고, 경기도 주변이 또 포화 상태가 되면 다 지방으로 퍼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3기 신도시는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도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금액대가 있습니다. 다 뭐 3억, 최소 4억대 이상 가네요. 뭐 지역마다 약간씩 이제 땅값마다 차이가 있죠. 근데 하남 교단은 특히 아마 비쌀 거고, 그리고 아마 부천 대장 이쪽도 비쌀 겁니다. 그나마 남양주 왕숙 이쪽도 비싸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다 알아봤고, 이번에는 정말 깜빡한 거 없이 많이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또 말씀드리지만, 직접 한번 여기 사전청약 네이버에 검색, 녹색창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한 번씩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공공분양 그 사전청약 신청하셔서 추첨되셔가지고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빚 적게 내셔가지고
내집 마련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정말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